안녕하세요. 영양사 김태미입니다. 오늘의 메뉴는 흑미밥 계란황태의 장국, 도러묵 양파볶음 도라지 생채, 배추김치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당일 메뉴의 조리 과정과 다음날 식재료의 전처리 과정을 담아보았습니다. 단체급식 600인분 리얼 쿠킹 영상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Let's go. 기호도를 고려하여 흑미의 양을 정하고 쌀과 혼합하여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여러 번 씻어주세요. 밥솥에 씻은 쌀을 넣고 1시간 정도 불립니다. 콩나물을 세척합니다. 브로콜리를 다듬어 주세요. 애호박은 캡슐을 벗겨 세척합니다. 표고버섯을 다듬어 세척합니다. 물을 다듬어 세척합니다. 육수를 끓여주세요. 도라지에 소금, 설탕, 식초를 넣고 절입니다. 양파를 까주세요. 감자 껍질을 벗깁니다. 물을 끓여 어묵을 데칩니다. 양파를 썰어주세요. 표고버섯을 썰어주세요. 황태채에 밑간을 합니다. 배추김치를 썰어주세요.
볶음 솥에 양념장을 끓여 어묵을 볶아주세요. 대파를 썰어주세요. 애호박을 세척합니다. 완성된 어묵볶음을 밭에 담습니다. 계란을 곁들여 주세요. 건더기를 건져 맑은 육수를 사용합니다. 배식 시간 1시간 전에 물의 양을 조절하여 풍미밥을 짓습니다. 육수에 콩나물을 삶아주세요. 껍질을 벗긴 감자를 세척합니다. 삶아진 콩나물을 건지고 물을 넣고 끓입니다. 국간장, 참치액젓, 소금을 넣고 간을 합니다. 밑간을 한 황태채, 계란물을 혼합하여 국솥에 넣어주세요. 양념을 준비하여 도라지채를 무칩니다. 매실액 기스를 넣어주세요. 고춧가루를 넣습니다. 다진 마늘과 생강을 넣습니다. 조미료를 넣어주세요. 도라지채를 넣습니다.
그릇. 네, 그릇은 저희가 하나도 준비 안 했어요. 네. 쪽파를 넣습니다. 통깨를 뿌려 완성합니다. 완성된 계란 황태의 해장국을 배식통에 담습니다. 대파와 콩나물을 국그릇에 담아주세요. 흑미밥을 식판에 담습니다. 배추김치를 담습니다. 도라지 생채를 담습니다. 보러무경 파볶음을 담아주세요. 계란 황태의 해장국을 담아 배식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식사 맛있게 드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